하지만 834번 봅시다. 33, 34. 그 다음 35번인가요? 봅시다. 자, 봐봐. 중첩 연결 정리해요. 요삼각형과 요삼각형 닮은게 몇 대면? 1대 2. 이삼각형과 이삼각형도 닮은게 몇 대면? 1대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네. 그럼 봅시다. 얘 9cm면 여기 몇 cm? 18cm. 여기 몇 cm야? 12cm지? 네. 여기도 몇 cm? 12cm죠? 이해 가한가? 그럼 여기 9cm, 여기 12cm, 여기 8cm, 여기 12cm. 그 다음에 ABC의 둘레를 갖다 구하라 그랬네? ABC의 둘레를 구하라. 여기 1대 몇 cm? 18cm 나오고. 됐나요? 네. 특별한 말도 없네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말도 없죠. ABC. 이거 어떻게 구해? 10cm. 어디가 10cm야? 여기가 9cm인가요? 그렇네요. 그치?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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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중점으로다가 어떻게 연결하고 평행선 그었잖아. 그럼 여기도 어디에 떨어질까? 중점 연결 정리해요. 평행선을 그었을 때, 중점끼리 연결했을 때 얘네들은 평행해진다. 그 역은 중점인선에서 평행선을 그으면 중점이 떨어진다. 신비는 이해 가합니다. 그 역이야. 그럼 여기 몇 센치 나올까? 8cm 나오겠지. 그럼 여기 널 둘레 구할 수 있겠지. 정기라 이해가냐? 얘들아, 이거 애들 못 써먹는 애들 되게 많은데, 이거 애들 많아요. 중점에다 평행선 거버리면 여기 어디 떨어져? 당연히 중점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따르게 말해볼게. 선생님 봐봐. 여기다가 평행선 걷는데 얘가 1, 얘가 4대 1이래. 니들 여기도 몇 대면 나오는 거야? 당연히 4대 1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평행선을 그었다면 4대 1이 나오게 점을 찍고 그었다도 평행선. 평행선을 그어도 4대 1. 이해가?